야, 뭐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 아, 이게 영화관이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스크린이구나. 총알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거죠. 뭐요? 아, 도어지네 여기가. 오, 와, 저거 뭐야 저거? 저 눈탱이 뭐야 저거? 탈락!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라 했잖아. 씨. 어, 어? 야,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져 색깔이. 신기하다. 야, 여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는 거구나. 우와, 야, 잘 만들었다. 여기 집 한번 가려다가 죽겠는데. 목숨이 한 5만 개인 사람만 살 수 있는 집 아니에요 저기? 나는 이 비주얼을 잊을 수가 없다. 너무 멋있다. 자, 오늘은 3008 건축 대회 할 겁니다. 주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집이라고 한정 짓지 않을게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돼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등은 제가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상 한 명 뽑을 겁니다. 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가세요. 자, 물건 소환하세요 감독관들. 그냥 랜덤으로 막 소환할 거니까 알아서 지워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소환을 못 받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자, 물건 뭐 이 정도면 뭐 된 거 같은데. 아, 와, 열심히 잘 만들고 뭘 만들고 있는 걸까. 자,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일꾼들 다들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뭘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거의 다 지금 외벽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저런 데는,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벽을 다 지었네. 내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여기는 아까 두 칸 달라고 했던 분인데 이게 한 시간 안에 두 칸을 다 쓸 수 있을까? 야, 여기도 지금 2층 집 짓고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놀이방인가?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는.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야, 딱 딸랑 이거 지어놓고 뭐 스즈메 문이다 뭐 이딴 얘기 하지 않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을 지껄일지. 이거 지어놓고, 저기는 뭐 사무실 아닌가? 야, 저기도 뭐가 기상천외하다 저쪽도. 이거 뭐야, 뭘 짓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래의 꿈이야 그거? 야, 뭐 많이 짓고 있다. 뭐 줄까? 선비님, 저 여자친구 좀 주세요. 여친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별걸 다 달라고 하네. 야, 이 양 이 이거 무조건 100%다 이거. 스즈메라고 할 거지? 이거 5분 만에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가만히 있네 계속. 뭐래? 아니야? 아, 아닌데요. 내가 지금 이미 스포일 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 아니야? 스즈메는 무슨?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래는겨? 저거 뭐야?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20분 남았어요. 이건 뭐야? 와, 이거 뭔데? 이거 뭐지? 와, 독특하다 이거. 와, 바베큐장이다. 야, 이거 분위기 좋다 이거. 펜션 밖에 바베큐장 같은 데인가 봐. 야, 이거 판자집이네 여기는. 대형 판자집. 안녕하세요 십덕님. 안녕하세요. 이름을 호명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십덕님. 안녕하세요 십덕님. 우리 모두 십덕님의 이름을 불러주며 환영합시다. 자, 첫 번째 집 볼게요. 흑마법사들이 예전에 모여 흑마법을 시전한 전설적인 교회예요. 야, 오, 야, 와, 야, 멋있다. 잘 지었는데? 네, 신도들 앉아보세요. 신도들 자리에 앉아보세요. 신도들, 선비가 잘생겼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다들 숨을 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숨을 쉬고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여기 통과. 자, 두 번째. 아, 여기 SCP 요원이 지은 곳이에요. 착시현상의 집. 한 번만 저 따라와 보세요. 오케이, 따라갈게요. 오, 뭐야? 색깔이 바뀌는데? 야,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져 색깔이. 신기하다. 가까이 가면 또 바뀌어. 뒤로 가면 바뀌어 이렇게. 와,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야? 야, 근데 와, 멋있다. 일단 그냥 멋있다. 그냥 뭔가 되게 그냥 4차원 같은 느낌이야. 시공간에 빠져든 느낌이야. 야, 여기 합격. 그냥 집 겉에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칠했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알록달록. 쟤네들이 물건 공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뭐 나무 판자로 깔아버리고, 회색 벽으로 깔아버리고, 뭐 어디는 유리창으로 깔아버리고. 아, 여기 깨야요 화장실. 아, 여기 위에다가 조명 하나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 그거. 발전아 이렇게. 이거 그거네. 세면대네. 우와. 아, 이거는 두루마리 화장지인가 봐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사실 야광 두루마리 화장지다. 이걸로 똥꼬를 닦으면 똥꼬에서 빛이 난다. 야, 좀 애매하다. 양집 탈락.
모래사장 위에 집이래요. 야 일단 여기 앞에 야 여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는 거구나. 야 여기 집 위에 올라가 볼게요. 오 이렇게 느낌 있다. 여기 집 위에 계단. 야 역시 야 오 좋다. 야 느낌 있는데 실내 들어왔는데 야 여기 투명 통창 소파에 앉아가지고도 딱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아 여기 이렇게 딱 침대. 여긴 화장실인가? 어 화장실 깨알 화장실. 야 여기도 바다 뷰. 테라스 앉아가지고 또 바다 뷰 볼 수 있고. 와 무조건 합격. 야 뭐야 이거. 뭐야? 박물관이야? 선비가 사고 싶은데 호날두가 못 사게 하는 집? 뭔 소리야. 제목은 되게 엉망진창인데 내부는 잘 꾸몄다. 야 이거 뭔가 좀 그렇다. 이거 무슨 의도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차라리 집을 짓지 말고 보석박물관 느낌으로 꾸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 이거. 이거 제목이라도 좀 잘 지었으면 어땠을까. 여기도 애매하다. 탈락! 친구가 구경해서 나 혼자 만든 크리스마스 집이래요. 어, 야, 야, 뭔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뭐야? 야, 이거 스티커 사진 찍는 곳이야? 자, 앉아봐. 앉아가지고 스티커 사진 찍자, 여기서. 다 들어오지 마! 아, 이거 계단이구나.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아, 뭔가 애매하다. 어, 좀 애매하다. 야, 애매하 탈락. 어, 고양이가 귀여운데? 고양이가 귀여워서 합격. 뭐요? 내 얼굴. 내 얼굴이요? 저거 뭐야 저거. 저 눈탱이 뭐야 저거. 내 얼굴 내 얼굴이 무슨 소리야? 이해할 수 없는 제목 센스인데 뭘 지은 거야. 아 뭔가 난해하다. 탈락. 야 여기 오 여기 세 분이 지었나봐요. 야 여긴 딱 봐도 뭔가 모양이 딱 나왔다. 들어가 봅시다. 오 야 1층 놀이방 바닥이다. 야 잘 지었다. 야 이렇게 공간 구분 딱 한 거 봐봐. 센스가 있다. 와 이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 소환할 수 있는 권한 줬으면 더 잘 만들었을 거야. 야 와 잘 만들었다. 아, 뭔가 이렇게 개방감이 있고 여기 이렇게 테라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되게 개방감이 너무 좋아. 높이감. 아 좋았다. 여기 통과. 이 작품은 제목은 심연의 문입니다. 야 거짓말 치지마. 너 스즈메의 문 만들려다가 내가 아까 스즈메의 문이라 해가지고 지금 심연의 문으로 바꾼 거지. 급하게 문 오래. 제목 수정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 건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안 믿는데. 아니 아니야 믿어 믿어. 근데 저기선 사람이 못 살아. 맞아 맞아.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없잖아. 야 지워버려 이거. 안 돼. 의자에도 살 수 있어. 무슨 의자에도 살아. 씨. 탈락. 마당이 있는 집이래요. 마당이 있는 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천장이 낮아가지고 좀 약간 답답하긴 한데 이런 거 느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일반적인 그냥 집이야. 어 큰 집. 저 아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는 밖에 마당이 뒷마당이. 야 여기 친구들 모여가지고 다들 앉아가지고 다 앉아봐. 야 파티다 파티다. 아 좋았다. 여기 통과.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되게 분위기 있게 잘 지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뭔가 느낌 좋다. 상담받는 곳인가? 사주 보는 곳이야 사주? 무엇이 알고 싶소? 소환사요. 여기도 합격! 야 빨간 벽돌집이다. 피자 먹자가 보어스 세상으로 간 아이들의 방이래요. 어 들어가 볼게요. 아 도어즈네 여기가. 오 와 도어즈 느낌으로 했네. 도어즈 호텔 느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시작하는 건가? 이야 잘 지었다. 난로 안에 숨어서 뭐 난로 안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여기 합격. 길거리 집 스트리트 하우스. 아 제목은 못 지었지만 되게 잘 지었다. 오 어, 문 이렇게 있고. 오 아 짓다 말았네. 2층 어떻게 올라가지? 2층이 있는 것 같은데? 아 2층은 미완성이다. 그냥 이거 한 칸만 지었어도 멋있었겠다. 아직 미완성이네. 탈락!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바다 위에 있는 거네 지금. 와 여기 지금 깨알 고래 한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자 물 위에 집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와 잘 지었네. 이거 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야 조심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타고 내려가면은 바닥으로 떨어져. 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엉덩이 박살. 예스! 엉덩이 박살 나겠는데요? 자 집에 들어가 볼게요. 어, 야 글쎄요 뭔가 좀 조악하긴 한데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2층에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경치를 볼 수 있고 오픈되어 있는 집이다. 시원시원하네. 물 위에 집 합격. 사생활 보호 0% 크크크. 돌기집이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게 의자야? 되게 아늑한 의자네. 야 근데 여긴 좀 빈약하다. 야, 노력은 가상했다. 하지만 탈락! 탈락!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라 했잖아. 씨. 야, 뭐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 합격. 자, 가보자. 와, 문 이거 열어야 돼? 퉁형이야. 야, 와, 야, 이쁘다. 와, 되게 감성적이다. 와, 뭐야? 너무 이쁘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본 집 중에 여기 1등입니다. 와, D자 모양이네. 그쵸, 집이 D자 모양. 아, 여기도 뭐 있네. 오, 여기 집이 문이 방이 또 있네. 여기 통 유리창으로 한 거 너무 이쁘다. 케이크랑 도넛이 곰돌이랑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이 나무들을 이렇게 네온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한 게 진짜 포인트다. 자, 눈뽕 크라이즈 합격. 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마사니 고거와 파워레인저 노예다. 자, 어딜 봐도 파워레인저인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저기 저기 그린, 옐로우, 블루, 파워레인저로 들어가보자. 자, 여러분, 파워레인저 집 아닙니다. 파워레인저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지은 집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 가장 빅사이즈야. 야, 이렇게 높은 집 지금 처음입니다. 호출벨이 있다고? 아, 여기 이거 누르면은 변신인가? 금지의 모함이다. 쪽배기 호출 블루. 강인한 모험가 에잇! 오켓옐로? 끝없는 모험 스피리치 갱갱전대 보캥겨 자, 익숙! 파워레인저 합격!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집이래요. 볼게요.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붕 떠있어? 원래 아늑한 집이었는데 누군가가 뜯어가지고 뭐가 좀 망가졌대요. 되게 아늑하긴 하다. 여기 침대 있고 여기 근데 벽이 뚫려버렸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뭐야? 이게 테라스야? 뷰포인트 치곤 좀 낮은데? 좀 높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야, 4명이서 지은 것 치곤 좀 약간 아쉽다. 아, 근데 되게 집 안이 꽉 채워져 있네. 좋다. 합격! 자,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쓰레기장이잖아! 시공간이 뒤틀린 집이다. 선비였나? 시공간이 뒤틀린 집이라고 뭔가 열심히 포장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거 쓰레기장 탈락! 여기 집주인 앞으로 서봐요. 야, 너무 무서워. 얼굴 돌아보고 있으세요. 돌아보고 말하세요. 야, 얼굴을 없애버렸어. 잘했어요, 잘했어. 앞에 마당이네. 여기를 잔디로 깔으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들어가면 집도 초록색이. 야, 집이랑 마당이랑 좀 바닥을 좀 경계를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린 스크린 집이네. 크크. 잔디랑 집 바닥이 바뀌었어. 이제 좀 볼만하다. 좋아, 좋아. 합격. 여기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입구를 뭐가 그럴싸하게 좀 꾸몄다.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하니까. 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야? 여기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네가 지은 집이라면 넌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야, 이게 뭔 집이야? 죽을래? 탈락! 오우씨, 여기 집 한번 가려다가 죽겠는데? 목숨이 한 5만 개인 사람만 살 수 있는 집 아니에요 저기? 저 위에 공기가 있긴 하니? 산소 마스크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영화관이래요. 영화관 들어가 보자. 아, 이게 영화관이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스크린이구나. 종아리 가장 중요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거죠. 뭐요? 여기는 VIP 좌석입니다. VIP 좌석이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침대에 누웠는데 앞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떡해? 극장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약간 이렇게 비탈지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앞사람 이렇게 앉아있는데 침대 이렇게 있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야 여기 1층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씨 야 뭐 보이냐 뭐가? 영화 자막 안 보이잖아! 탈락! 저녁이 됐을 때 또 다른 모습. 좋아 좋아.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이뻐 여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야, 갈등된다. 야 이거 조명 뭐야 이거 앞에? 야 이거 센스 있었다 이거. 아 여기도 멋있네. 운치 있다. 야 이거 뭐야? 와, 밤 상태로 교회 보니까 이거 없는 신앙심도 생기겠는데?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신자들아 다들 서봐라. 야, 와 이거 뭐야? 야, 위 십자가. 아 이거 근데 갈등된다. 나는 이 비주얼을 잊을 수가 없다. 야, 너무 멋있다. 저의 결정은 교회 만드신 분께 우승을 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을 추첨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나는 좋았다 라고 생각되는 작품 앞에 서주세요. 모래사장집 9명 이렇게 해서 1등은 교회, 2등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집으로 문화상품권 10,000원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3008 건축대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등 하신 레아님과 인기상 하신 중전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